가능하다. 근데 완치란 말을 쓰지 않고 관해란 말을 쓰는 건 조건이 맞으면 재발할 수 있다. 완치가 가능한 병이죠. 근데 완치란 말을 안 쓰죠. 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해란 말은 조건이 맞으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혈액암의 경우 관해란 말을 씁니다. 혈액암의 경우는 재발이 잦고 그래서 완치라는 말보다는 관해란 말을 쓰는데 완전 관해가 가능하죠. 근데 완전 관해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BCD, 동양인들은 ABCD 스코어라고 해서 예우인자를 이제 동양화된 점수로 매기는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완전 관해율이 높죠. ABCD 점수 6점 이상 되면은 77%에서 80% 이상의 완전 관해율을 보입니다. 근데 3점 이하면 20에서 40% 차이가 많이 나요. 가능하다. 근데 완치란 말을 쓰지 않고 관해란 말을 쓰는 건 조건이 맞으면 재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저희가 우회술을 하든 소매 절제술을 하든 먹는 양을 줄이는 게 1번이거든요. 그리고 그 섭취된 음식이 흡수되는 양을 제어하는 건데 오버되게 먹는 거죠. 저희가 일반인 식사량의 70%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수술 후에 하는데 그걸 넘기는 거예요. 드물 것 같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루아이 수술은 위를 30cc 정도 남겨놓고 소장을 붙이는데 나중에 이 붙인 소장이 밥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꾸역꾸역 먹으면 들어갑니다. 처음엔 좀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 불편하다가 양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 종이컵 반이 반공기가 되고 반공기가 3분의 2 공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 수준 뭐 많이 드셨던 때까지 이렇게 자꾸 오버되는 양을 경험하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요. 거의 예전에 위 용적 비슷하게 이렇게 소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비전이라고 해서 교정술을 해줘요. 예를 들면 루아이면은 늘어난 부분을 제거하고 밥이 내려가는 길하고 소화액이 내려가는 길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만난 공통의 채널 길이도 다르고 요걸 조절해주고요. 소매절제술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위를 절제해주고 다시 소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매절제술을 루아이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교정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술을 많이 해본 클리닉이 사실은 경험이 제일 많은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완치가 안 되면 뭐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 환자 중에 상당수는 10년 이상 된 분들인데 당뇨 10년에서 20년 정도 됐고 인슐린도 요즘 맞기 시작했고 저량이 아니라 좀 중등급 이상 한 30단 이상 맞기 시작했고 약도 좀 먹고 있고 신경병증도 생겨서 고약도 먹고 그 다음에 혈전제도 먹고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BCD 점수를 따지면 완치까지 갈 확률이 줄죠. 근데 이분들을 왜 수술을 하느냐. 정말 조절이 잘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치료 목표가 당화혈색소 6.5 미만이거든요. 합병증은 7 이상 되면, 7 보통 7에서 7.2 이상 되면 합병증이 생기는 영역이라서 무조건 그 아래로 낮추는데 8.5, 뭐 9.0 됐던 분들 수술하고 나면 6.0에서 6.5 사이 이하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1번의 목표는 완전 간해라고 환자분들이 염원하시는 바를 얘기해도 당뇨 기간이 길고 치료 과정이 복잡했던 분들은 1번이 인슐린 끊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거. 목표를 정하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슐린 끊고 먹는 약으로 조절 잘 되게 하는데 보통 먹는 약 두 종류 이내입니다. 제가 메포민 제제라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저혈당이 없는 당뇨 예방 효과를 가진 약이라서 준당뇨 환자도 먹는 아주 기초적인 약이에요. 그 정도 약에다 하나 정도도 추가할 정도 이내에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게 하는 게 2단계. 3단계는 그 약을 줄이고 한 종류를 줄이거나 용량을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끊는 거. 마지막에 완전 간해를 위해서 당화혈색소 5.5 이하로 1년 이상 유지되게 가면 완전 간해죠. 근데 완전 간해까지 가지 못하고 부분 간해 약은 끊었지만 완치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은 아주 소량으로 예전에 뭐 정말 한 주먹씩 드셨던 약을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당화색소는 6.5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에요.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답니다. 인슐린 끊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붙죠. 인슐린 끊었는데 다시 인슐린 쓰는 경우는 수술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2형인 줄 알았더니 1.5. 2형인 줄 알고 했는데 2형은 맞지만 췌장이 심하게 손상돼서 이제 복원이 안 되는, 췌장세포에 부활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신 분들은 인슐린 다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괜히 한 게 되죠. 그래서 환자 선별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술법 선택 이전에 환자한테 완전간에 가기 전에 단계들을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다 완치되려고 오죠. 약 끊고 당뇨에서 해방되려고 오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포기하느냐. 이미 합병증을 오고 있는데 당뇨가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